자, 이제 8강전 세 번째 매치는 파토스니까 처발녀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1회 리그를 우승했었던 파토스. 1회 리그를 우승한다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파토스님 오늘도 상당히 전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처발녀 선수는 정말 대진에 운이 없습니다. 시범리그 때도 그렇고요. 모든 거의 리그에서 참여한 모든 경기에서 다 대진운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도 이번 리그 역시 전대 우승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닉네임을 바꿔주고 싶지만 오늘도 역시 응발린다. 처발려. 자, 그러나 오늘 또 룰렛전까지 간다면 무조건 가거든요. 뭐 좀 약간 쓰레기 같은 캐릭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릅니다. 자, 1라운드를 따내기만 한다면 2라운드 때 한번 몰아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하쿠아 자부전은 아니고요. 하쿠아 지금 오롱오롱 열매 카부토. 자, 하쿠를 한번 오늘 사용해주는 게 되는데 처발려. 자, 파토스님은 지금 나루토와 오비토를 골라줬습니다. 저 라인업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죽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뒤가 없이 그냥 정말 네 완벽하게 죽여주겠다는 거. 지금 그리고 또 나루토의 스틱어택으로 순간이동하는 정말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비례신간은 좀 다르지만 지금은 또 각성 나루토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아, 처발려 지금 바꿔치기를 다 썼습니다. 바꿔치기 없는데 지금 오비토랑 파토스님도 바꿔치기 없긴 하네요. 자, 공중에서 때리는 건 근데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때리는 게 훨씬 아프죠. 자, 와, 지금은 나루토의 스틱어택을 써주면서 순간적으로 오비토로 잡기를 연기해주는 모습. 자, 저거는 뒤에서 잡아주겠다는 건데 저거 잡혔으면 정말 소름이었죠. 자, 원거리에서는 처발려님을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하쿠 인수를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그래도 파토스님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서 처발려님이 잘해주고 있는 거는 지금 적어도 바꿔치기는 상대와 동등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이죠. 한 번만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쫄 거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네 오이 파토스. 자, 지금 바꿔치기 두 번 썼습니다. 이거 처발려님한테 너무나도 좋은 네 오이 판단이었어요. 오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는 거지요. 아, 리더 체인지 해봤지만 뚫어냈습니다 처발려. 자, 그리고 번지까지도 준비하는 모습. 자, 파토스 이거 그리고 가득 깨질 수 있어. 자, 역번지 당합니다. 저기 있으면 안 돼 처발려님. 저기서 진짜 자신이 만들어낸 번지대, 자신이 번지되면은 정말 눈물나서 네 네 너무나 눈물나는 보는 이에게 모든 눈물을 선사하는 네 그런 경기거든요. 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처발려. 아, 그러나 글쎄요, 바꿔치기를 쓰지 않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체력 많이 달긴 했지만 이런 판단은 좋아요. 자,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아, 네. 중2병스. 자, 처발리 바꿔치기 없는데요. 차라리 각성을 가게 해버렸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끄는 게 나아요. 아, 네. 가드 좋았고요. 자,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인술까지. 자, 기가 막히게 가드를 해주고 있어요. 처발련이. 자, 이거 한번 기회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나서라는 맞다니. 아, 바꿔치기가 풀이었는데. 와,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경기는 안 처발릴 수 있었는데 처발려님. 자, 지금도 뭐 처발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파토스님 1라운드 가지고 온 뒤로는 완벽하게 지금 들어와 봐라. 네, 자신의 지금 뭐 피를 많이 달게 할 만한 지금 급함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좋습니다. 처발려 한번 뚫어냈네요. 아, 이거 뭐 5위까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예, 그냥 네 그냥 때려버리는 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시간을 줘버리는 바람에 파토스님 바꿔치게 차버렸거든요. 자, 모든 캐릭터들의 저 에어본 상태에서 오이의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저거는 약간 처발려님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발려님이 잘할 때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아 내가 이만큼 만들어냈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못해서 지는 경기, 그런 경기가 좀 많았거든요. 처발려님은 경기를 잘 만들어냈을 때 성장을 좀 해야 되겠어요. 처발려님 쫄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파토스님께서는 상대가 이제 좀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자 지금 인줄 플레이로 약간의 변화를 줬죠. 자 지금은 네 스티커택으로 순간이동. 야 정말 나루토가 사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역시나 주인공은 주인공입니다. 진짜 뭐 구미 있을 때까지만 해도 뭐 따돌림 당했지 사실은 선택받은 아이들이거든요. 미수는 정말 네 자가치규에다가 뭐 없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름만 네 들어도 무서워. 초미니 미수 네 너무나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 보루토가 성장해서 나루토 게임이 나오면은 그때쯤 되면 보루토는 진짜 무조건 금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기일 것 같고요. 잡기 좋아요. 자 지금 순간이동을 해서 뒤쪽으로 잡기 순보라 봐야 되겠다. 순보. 아 다시 한번 자 지금은 계속해서 저거를 해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처발련이 지금 상대 바꿔치기를 빨리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스티거택 약간 거리가 안 됐던 것 같죠. 자 이건 그냥 가드 하던지. 네 어 파토스 네 와 경기가 굉장히 지금 운영이 좋습니다. 굉장히 벅찰 정도로 잘 밀어주고 있어요. 강약 중강약이 정말 쫄깃쫄깃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파토스. 자 지금 이게 잡기 모션이 들어갔는지를 경기를 보는 사람들도 들어간 다음에 지금 파악이 될 정도로 자 공중 플레이 초발려. 어찌되든 간에 상대는 지금 나는 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기세가 좋은 거란 말이죠 초발려. 자 그런 기세를 눌러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가능한데요. 자 아 그러나 바꿔치기 먼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선 수리검 두 개를 맞으면서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 진짜 선택받은 자와 흙수저의 차이다. 아 이렇게 해서 파토스님이 1라운드 경기를 가지고 옵니다. 아 룰렛의 그런 네 혹시라도 모르는 가능성을 봤다면 1경기는 처발려님 무조건 가지고 왔었어야 됐는데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뱀픽이 됐던 캐릭터들 중에서 잘 쓰는 카드가 또 처발려님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경기는 룰렛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를 가지고 오신 파토스님부터 돌려보겠습니다. 자 파토스님 7번 나왔는데요. 히단과 카구주 아 좀비 조합 실질적 레전드 카드. 아 정말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파토스님. 이거는 뭐 거의 2대0 가야 되는 카드입니다. 자 럭키세븐의 히단 카구주. 아 저거 파토스님이 주캐인데라고 지금 글쎄요. 그래도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처발려님 룰렛 한번 돌려볼게요. 자 15번 키미마루와 하급닌자롱리 대표적인 흑수저 캐릭터.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얘는 뭐 그냥 지나가는 그런 엑스트라 같은 캐릭터였는데 키미마루와 하급닌자 롱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발려님.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거는 애니메이션 설정이고요 키미마루와 하급닌자 롱리는 좋습니다. 나쁜 캐릭터는 절대 아니에요. 자 근접점 좋죠. 그리고
뭐 인술도 길기 때문에 키미마루 인술 이렇게 깔아주면서 충분히 시간 끌거나 상대 어그로 끌기 너무나도 좋고요. 자, 여러분 되도록이면 검색으로 물어봐주시고 또 재밌는 채팅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에 집중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카고지 히단은 왜 제가 실질적 레전드 카드라고 적었냐면은 일단 히단 자체가 평타 리치가 워낙에 좋습니다. 스틱어택도 정말 길고요. 그리고 카고주 자체는 또 저 보시는 것처럼 무슨 뭐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쓰면서 평타가 워낙에 좋고요. 둘 다 리치가 일단은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아니에요, 초발련님. 야, 지금은 히단과 카구즈를 아예 논스톱으로 지금 파토스님이 경기를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사리의 춤, 낙엽송의 춤이구나 저게. 아마 오이 이름이 고사리의 춤이었던 것 같고요. 자, 평타를 들어간다면은 일단은 네, 롱리로 써주는 것도 괜찮지만 뭐 키미마로 둘 다 좋습니다. 자, 정말 한번 또 당겨주는 것까지. 자, 초반에 한번 왔는데요. 아, 지금은 놓치면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초반력. 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하토스님이 과연 이거를 놓을까도. 자, 지금 처발련님을 상대로 굉장히 압박적인 경기를 지금 카토스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발려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도 해야 돼요. 지금은 18연타까지 날려주는 모습. 그리고 네, 서포트 좋았어요. 수리금. 자, 잡기. 카구즈 또 잡기가 또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각성을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아, 근데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자, 롱리 나뭇잎 선풍 깔아주면서 결국 1라운드를 내주게 됩니다. 이거는 뭐 캐릭터가 지금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파토스님의 또 주캐라고 하니까. 네, 뭐 상대를 때려서 각성을 만약에 파토스님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초발려님이 희당 같은 경우는 또 자살 공격이 있잖아요. 자신의 심장을 찌르면은 또 경기가 굉장히 어메이징이기 때문에 상대를 각성할 수 있는 피를 만들어주게 된다. 만약에 처발려님이 그렇게까지 몰아넣게 된다면 바로 경기 끝내야 됩니다. 아우, 정말 희단이 뭐. 야, 희단 진짜 저 정도 거리 있는데 이거를 당긴다라는 거 자체가, 와, 이거 뭐 OP 캐릭터죠. OP 캐릭터. 야, 처발려님 지금 거리 유지를 진짜 잘해주고 있는데, 아니 공격을 가면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 유지를 하면서 있는데 전 경기는 나루토로 바로 순보를 써서 뒤로 따버리고, 이번 경기는 히단으로 완벽하게 네, 스틱어택으로 끌어와버리고, 지금 뭐 처발련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무조건 끝내겠다라는 거죠. 아, 좋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차크라 대신 박아버려야 돼 지금 여기서는. 자, 처발련 너무 힘든 경기였기 때문에, 자, 되는 대로 지금은 잘해야 됩니다. 자, 가드 깨져요. 초발려 조심해야 되겠고요. 아, 잡기. 리더 체인지 잡기. 카구즈도 잡기 너무나도 좋죠. 역시나 레전드 카드들. 자, 이거는
네, 차크라 될 수도 없어. 더 못 때리고. 와, 지금 희단한테 지금 정수리 킥 안 당한 거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건 좋아요. 처발려. 자, 한 번 또 각성까지. 자, 일단 각성 들어갑니다. 아, 그러나 잡기로. 자, 처발려. 자, 근데 어린 롱리는 또, 네, 각성 기술이 없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각성을 갖다라고 할지라도 별로 좋지 못해요. 아, 흑수저나 흑수저다 지금 정말. 네, 자, 오히려 지금은 각성 같지만 키미마루를 선택하는 처발려님의 모습. 자자자, 자, 바꾸지 관리 잘해야 됩니다. 처발려 바꾸지 없거든요. 아, 지금 모션 끝나는 걸 기다렸다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파돈! 아, 이거 막았어야 됐는데. 어려워지네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어린 롱리가 각성 기술이 없습니다. 아, 각성을 가봤지만, 그리고 지금 처발려님 후반전 운영은 좋았지만 오히려 각성을 가면서 뭔가 마음이 급해졌죠. 그리고 무조건 내가 지지 않겠지, 평타에서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갔던 게 하토스님한테 완벽하게 걸려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으로 파토스님이 처발려님을 잡아주면서 오늘 4강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역시나 전대 우승자 같은 무서운 또 포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처발려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그 각성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까지 각성을 가서 각성 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조금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네,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쉽게 됐고요. 다음 경기 이제 8강전 매치는 다양성님과 시프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오늘 예선전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다양성 상대를 고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문기구를 마치 고르는 듯한 약간의 그런 또 사이코패스 같은 정말 경기를 즐겨내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다양한 경기를 보여줄지. 그리고 쉐이프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렇다하게 성적을 내진 못했어요. 자, 쉐이프님이 이타치 시스이를 골라줬네요. 자, 그리고 다양성님 미나토의 오롱오롱 카부토. 확실히 오늘은 좀 이타치를 고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다른 사륜안들이 지금 거의 다 지금 뭐 90% 이상의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쉐이프 제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은 한번 역사 한번 쓴다라는 듯이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까마귀 대시까지. 자, 지금 다양성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약간 손이 꼬였어요. 자, 다양성 무방비입니다. 이거는 뚫릴 수밖에 없어요. 바꿔치기 관리 안 되고요. 아, 지금은, 자, 지금은 무콤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쉐이프. 그러나 미나토가 한번 있었던 게 정말 컸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상황에 지금 다양성님이 이걸 보면서 지금은 절대로 바꿔치기 관리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타지가 정말 무서운 카드거든요. 마무녕 피나타 vs 사과박스. 아, 뭔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후원. 자, 카운터 좋고요. 자, 양선수 모두 바꿔치기 두 개씩. 사과박스님 감사합니다. 자, 양쪽 다 바꿔치기 하나씩 있는데요. 자, 쉐이프. 어우, 네, 아픕니다. 자, 다양성 바꿔치기 없어요. 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게임을, 네, 가져가려는 건 아니겠죠, 다양성. 근데 다양성님도 어디로 피하기가 힘들어요. 상대가 너무 공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 무너지는데요, 다양성. 자, 지금 쉐이프님은 정말 뒤가 없습니다. 아, 카운터까지.
자, 뒤에 있는 시즈이 화두까지. 야, 지금 이타치 화두는 정말 잘 봤네요, 다양성님이. 자,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쉐이프. 쉐이프님의 지금, 네, 하나, 네, 불리한 점은 지금 차크라 양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건데요. 카운터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자, 쉐이프 무리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피 차이를 할지라도, 아, 그러나 카운터 다양성님은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바코치 관리를 쉐이프 이거 그냥 다 맞나요? 자, 아, 카운터까지. 그리고 다양성 지금 화둔 가드해주는 플레이 뭔가요? 야, 화둔만큼은 진짜 다양성 절대 안 맞아주고 있고요. 공중. 아, 여기서 다양성님이 지금은 자기 캐릭터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헛손질했다. 안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또 내려가기 전에 정말. 자, 쉐이프니 집중력 너무나 좋습니다. 초집중 모드예요 지금. 자, 가득 깼고요. 자, 이거는 한번 가야죠. 이건 가야 돼요. 자, 다양성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시세이 때렸고요. 야, 지금 이타치까지 걸리는 모션인데 저거 만약에 그냥 평타 연계했으면 이거는 끝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미나토의 금빛 성광으로 여기서 1대 동점 만들어줍니다. 아, 자, 오늘 경기 마지막 8강전 매치까지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손이 장난 아니게 풀려있습니다. 자, 다양성님한테 화두를 쓰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절대 안 맞거든요 지금은. 정말 오이. 야, 쉐이프 이거 가나요? 글쎄요. 지금은 1대 동점에서 방금 오이는 가드 깨고 들어갔지만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쉐이프 계속 가도 됩니다. 다양성님 바꿔치기 없어요. 자, 시간 끄는 거죠 이거는. 자, 지금 이거는 다양성님이 가는 척만 하는 거예요. 시간 끄는 거예요. 지금은 차크라 대시라는 것도 리더 체인지 했던 거죠. 서포터로. 자, 그래도 오늘 정말 미나토 같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다양성. 굉장히 손도 빠르고요. 자, 근데 특히나 지금 화둔을 정말 잘 보고 있는데 이타치 화둔을. 분명히 다양성님도 집중력이 되는 선수거든요. 자, 이거 가득 깨겠다는 건데요. 자, 빠져나옵니다. 자, 뚫어냈어요 다양성 디머이. 마지막 가드가 깨지다니. 여기서 야, 방금은 초특급 명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바꿔치기로 이걸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가드가 깨지면서 디머이가 들어갔어요. 역전해주는 다양성. 야, 저기서 가드를 깨지는 거의 최초예요. 자, 다양성 끝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쉐이프 가드밖에 할 수밖에 없죠. 자, 공격을 한번 넣는 선택을 하는데 글쎄요 이거 죽습니다 쉐이프 잘못하면은. 자, 그래도 바꿔치기 차는 쉐이프. 자, 까마귀 대시로 밀어주는. 자, 좋습니다. 자 쉐이프 더 이상은 바꿔치기 쓰면 안 돼요. 더 이상은 다양성도. 아, 저 수리검이 저쪽으로 가면 안 되죠. 자, 양 선수 모두 다 피 말리는 상황 속에서 잠시 정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화둔 잘 봤죠? 다양성. 아, 공중 플레이. 자, 쉐이프 바꿔주기 자는데 이거 다양성님 가야 되는데. 아, 시즈이가 여기서 끊어주는 모습. 자, 이렇게 된다면 다양성 좋지 못합니다. 쉐이프가 바꿔주기 더 많기 때문에 가드 깨지겠는데요 이거는. 아, 다양성 마지막 바꿔주기까지 썼습니다. 이제는 쇼부예요. 완벽하게 들어가면 이거 다양성 이제 쇼부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카운터로. 야, 다양성 집중력. 자, 카운터 뚫어냈어요. 아, 마지막 바꿔치기 쓰는 다양성. 그러나 뚫어내는 이타치. 아, 이걸 쉐이프님이. 아, 오늘 8강전 마지막 경기. 아, 1라운드 경기 가지고 오네요. 야, 방금은 오로네 카부토가 인수를 쓰는 순간이었는데 거기서 들이대기 힘들었거든요. 아, 이거는 다양성님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역시나 나루토 머이티리그 비록 2회지만 모든 경기가 현역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너무나 재밌는 경기 8강 경기부터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경기는 룰렛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쉐이프님부터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쉐이프님은 30번. 아 선인 모드 초대 오카게 2대 오카게. 와 오늘 쉐이프님 달리겠는데요 이거. 자 쉐이프님은 선인 모드와 초대 오카게. 아 선인 모드 초대 오카게 2대 오카게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오카게 아닙니다. 선인 모드예요. 자 이에마스는 다양성. 자 33번 번호는 좋습니다. 아 2미와 4미 자 이렇게 된다면 약하지 않은 조합이에요. 자 2미와 4미 미수 조합입니다. 다양성님께서는 자 그리고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다양성님 쉐이프님 레디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2미와 4미 그리고 또 초대역하게와 선인 초대역하게와 2대 오카게이기 때문에 양 캐릭터 모두 다 누가 더 강하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은 글쎄요 다양성님의 캐릭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4미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택으로 한 번씩 함정을 파는 용돈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다양성이 이번 경기 운영하지 않았어요.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는 뭐죠? 지금 이건 너무 무리했죠 다양성. 자 카운터 황급히 치면서 막아내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쉐이프 바꿔치기 없습니다. 상대가 지금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한번 들이대긴 했는데 자, 별로 이득도 못 보고 지금 오히려 자신의 바꿔치기를 다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가드클래시 들어가지 않으니까 밑에 떨어질 때 카운터를 강제로 먹여버리는 쉐이프. 야 이런 플레이는 진짜 정말 잘하네요 지금 쉐이프. 그리고 벽이기 때문에 또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 양쪽 모두 다 바꿔주기 하나씩 있습니다. 자 용돈 좋아요. 자 인솔 플레이도 한 번씩 써주면 좋죠. 자 이거는 다양성 한번 분위기 한번 잡겠는데요. 자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완벽하게 지금은 쉐이프님 무방비죠. 아 이것까지 맞는다면 좀 아픈데요. 자 바꿔치기 채우긴 했지만 너무나도 출혈이 컸습니다 지금은. 자 다양성 이거 네 너무 지금 빨리 판단했었어야죠. 지금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바꿔치긴 다 썼는데 글쎄요 지금 양 선수 모두 다 네 너무나 바꿔치기를 많이 남기려고 아끼려고 하다가 지금 피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자 극도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큰 출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양성 각성을 갈 뻔했죠 차크랩을 채우다가. 지금은 각성을 갈 마음이 없어요 다양성님은. 가기도 어렵지만요. 카운트 좋습니다 쉐이프. 자 지금 뒤에 수리공 깔렸죠. 아 지금 무너지는데요 다양성. 자 쉐이프 차크라 체력 바꿔치기 다 없지만 자 공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쉐이프님이 이렇게 들어가는 플레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무리한 걸 알기 때문에 자신도 지금 일단은 카운터를 치고 있긴 있는데 아 안되죠. 지금은 조금 더 몸을 사렸어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꾸준한 체력 차이를 계속해서 다양성님이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침착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바꿔치기 너무나도 많이 썼습니다 다양성. 아니 양 선수분들이 너무 잘하는데 순간적으로 바꿔치기가 고갈이 되는 상태까지 가면 안 돼요. 네. 자, 한 번씩 다 그런 지금 빈틈이 허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진짜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예요. 자, 여기서 그리고 다양성 지면 정말 이제 탈락입니다. 저 셰이프님도 여기서 지게 되면 1대1 동점이기 때문에 자, 어렵게 가지고 왔던 1라운드였는데 자, 무조건 경기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다양성 가드 잘했고요. 자, 이거 뚫어냈어요, 쉐이프. 자, 계속 가겠죠? 자, 평타 다 나오겠는데요? 고무고무노 피스터르! 와, 저거 자체 한 방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가드 깨주고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쉐이프. 잡기까지. 자, 다양성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무너지겠는데요, 다양성. 자, 지금 바꿔치기도 많이 없습니다. 자, 잡기. 네, 쉐이프님 잡기를 지금 걸어놨었죠. 자, 가득 깨주고요. 공중 가득 깨졌지만, 뭐, 그날, 뭐, 영향이 없었습니다. 쉐이프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는 다양성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제야 저 3위의 저 용둔, 네, 스틱 어택을 활용하는데, 저런 걸 좀 초반에 활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두 번째 경기는 완벽하게 지금 쉐이프님이 바꿔치기 치고 있지만 다양성 어렵습니다. 자, 바꿔치기 없어요. 무너지네요. 여기서 쉐이프님이 완벽하게 캐릭터 룰렛전에서 2대0으로 경기 가지고 오면서 오늘 마지막 4강 진출자가 되네요. 자, 이번 경기 쉐이프님이 뭐 잘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다양성님께서 침착하게 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바꿔치기 관리가 조금 안됐다라는 거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캐릭터 룰렛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캐릭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자주 했던 캐릭터들 그런 위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량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캐릭터를 연습하고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오늘 너무나도 1라운드 사실 다양성님이 경기 가져가야 됐을 만한 그런 진짜 좋은 경기였거든요. 다양성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이프님 오늘 패가 없이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전대회 우승자를 만나려면은 2승 전승으로 올라가야죠. 자, 파토스님과 쉐이프님의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먼저 4강전 첫 번째 매치는 배치니까 동키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